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상청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오전 10시 30분 1초에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파악이 됐다. 한 풍계리 핵실험 인근에서 5.1의 규모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시 35분부 가디언 알파 추격. 파스타 페이싱, 파스타 페이싱. 현 시각으로 파스타 페이스를 달려간다. 제1호 파스타 페이싱. 제2호 2022년 5월 25일 14시. 제3호 관련군자 대대장. 제4호 단독군장 착용. 군장 결석. 국정원도 지금 현재 북한의 풍계리 인근의 지진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관련 분석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 지진센터도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20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앙은 양강도 배감군 승지배감에서 서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북위 41.3도, 동경 129.1도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강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이라는 점이겠죠. 지변의 깊이가 0km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고 싶었지만 국회 기업이 외과 수술 방식의 군사 공격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식별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85%가량을 타격해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였다. 언제까지? 저기 9월 때까지. 예. 서적은 뭐냐? 9월 원자 지원세력 단호하게 움직인다. 긴장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미국 민간위성 사진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국도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에 감행했던 6차 핵실험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네네.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전술핵 개발을 위해서 핵탄두 소형화 이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2017년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잖아요. 폭발력 50킬로톤, 미국과 중국 평가로는 최대 200킬로톤 규모의 수소탄, 즉 전략핵을 사실상 확보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핵실험 카드를 꺼낸 게 왜 지금인지 좀 따져볼까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 국제사회의 제재도 최소화할 시점을 노리고 있다,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재발사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개발도 지난해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이 같은 도발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Aboard. 35A가 출격해 정밀 타격합니다. 대공 레이더와 기대공 미사일이 있었지만 속수 무책입니다. F-35A의 스텔스 기능 때문입니다.